시작합니다. 오늘의 방송 스타트는 디지몬 링크즈로 끊도록 하죠. 오랜만에 켰습니다. 오랜만에 켰다기보다는 오랜만에 영상 올리게 될것 같은데. 뭐랄 거냐. 자, 일단은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대기 각성에 대한 댓글이 많더라고요. 각성을 어떻게 하느냐, 연구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 사실 영상이 있잖아요. 저번 영상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댓글 중에서 좀더 이제 다음 단계 나가서 좀더 자세하게 질문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 딱 영상으로 뭘 올려야 될까 하다가 이것저것 찾아온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 각성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3회 연속으로 각성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궁극체 디지몬들을 풀게 되면서 다음 관심사 각성 넘어갔죠. 하지만 일본어판은 완전체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오르기 때문에 노력이 너무 크네요. 천천히 하나씩 오르기 때문에 어떤 완전체가 좋은지 강한지, 그리고 어떤 궁극체를 올려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나오던데, 우리나라 서버에 오픈을 하고 궁극체를 많이 퍼줬기 때문에 다들 관심사가 각성 쪽으로 넘어가 있을 거예요. 각성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죠. 질문 중에서 리더 스킬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연구를 했을 때 베이스 디지몬 궁극체가, 궁극체가 지금 두 마리밖에 없네요. 베이스 디지몬이 리더 스킬이 없어도 재료가 되는 디지몬이 리더 스킬이 있으면은 리더 스킬이 이동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나온다는 것도 있고 안 나온다는 것도 있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써놓은 게 없어서, 예, 해봤는데 얘가, 저번 시간에 각성을 시킨 거는 저기 얘예요. 귀여운 우리 테리움이 나왔기 때문에, 테리움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얘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마스코트 남겨두고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인데, 얘 같은 경우에 헤라클레스 캡테리몬, 리더 스킬이 없는 헤라클레스 캡테리몬에 리더 스킬을 갖고 있는 로제몬을, 헤라클레스 캡테리몬 베이스로 로제몬을 집어넣어서 알로 되돌리고 다시 완체로 올린 건데요. 보시면은, 참 이것도 보기 불편하긴 한데. 자, 이렇게 리더 스킬이 이동이 안 됐어요. 이동이 안돼 있는 상태고요. 이게 확률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안 됐기 때문에, 보통 확률로 안 되거나 되거나 하면 안 되는 걸 전제로 깔고 가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안 되는 걸로 하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슬슬 다들 각성시키고 하다 보면은 부족할 거예요. 저처럼 궁극체 디지몬을 지금 한 3개 각성시켰죠. 3개에다가 4까지 하니까 4개 궁극체를 막 집어넣은 사람, 지금 에템은 두 마리도 집어넣었고, 궁극체를 막 집어넣은 사람들은 이제 슬슬 궁극체가 부족해서 각성을 시켜야 되는데 궁극체 디지몬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 경우에는 로제몬을 두 마리, 세 마리 만들어서 재료 썼습니다. 어떤 궁극체를 만들기 쉬운지 거기서 보면 로제몬을 전 정했어요. 일단 다 돌려봤는데 하나씩 새로 나온 것도 3개가 있죠. 저번에 딱 여기까지 나와 있었다가 지금 방송 켤때 이게 생겼는데, 이번에 생긴 게 아니라 좀 며칠 전에 생겼는데, 이거 하나 갖고 찍기 좀 애매해서,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기다려줬죠. 해보니까 세라피몬, 기존 세라피몬, 바이킹몬, 뭐 페닉스몬, 헤라클레스 캡슐 이렇게 있었는데, 기존에는 처음에 있는 세라피몬이 이게 보통 들어오게 되면은 누르고 첫 자리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세라피몬을 많이 들어갔는데, 세라피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했죠. 상성적으로 워그레이몬이 찌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워그레이몬, 오메가몬, 얘네 둘이 찌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게 추가가 되면서, 위에 추가되면서 로제몬이 앞으로 나가게 되고, 로제몬은 우리 워그레이몬 그리고 오메가몬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많이 잡게 되셨을 거예요. 얘가 조각도 많이 주고, 많이 준다기보다는 잡기 쉬우니까 초월을 자동으로 돌려 잡더라고요. 잡기 쉽고, 디지몬 베이스가 되는 디지몬 같은 경우 그냥 뭐 가든 돌리다 보면 한두 마리 뜨니까요. 예,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뜨죠. 예, 원래 진화 단계가 좀 다양하게 돼 있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 팔몬도 올렸었고, 눈처럼 생긴 것도 올렸었고, 어디 있는 거야? 찾으려고 그러면 없어. 토이학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얘,
얘를 이렇게 모았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퍼즐 조각으로 로제몬 만드는 건 사실 좀 아까워요. 시간도 있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각성을 필요한데 재료가 어떤 배수로 올라가냐면, 각성이 안 된 기본에서 7개가 들어가고요. 이걸 얘로 보지 말고, 얘가 있으니까 완전체로 보죠. 들어가면은, 얘가 처음 7개, 17개, 20개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가 11개, 26개, 30개. 그러니까 1.5배가 들어가는 거죠. 플러스 1이 붙으면 1.5배, 플러스 2가 되면 2배, 플러스 3가 되면 2.5배, 플러스 4가 되면 4배, 3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개, 11개. 반올림을 해서 들어가요. 이렇게 보면은 7개에서 반 올라가면은 3개, 4개 좀 홀수잖아요. 반올림해서 들어갑니다. 까지 그냥 3개로 해줘도 되는데, 굳이 반올림해서 들어가니까 재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퍼즐 조각도 많이 모아둬야 돼요. 사실 이 게임을 뭐 이게 모집 게시판 들어가면서까지 계속 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받았으니까 가끔 들어가 스태미너 쓰고 이런 용도로 하실 텐데, 이게 저렇게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처음 7개, 11개, 19개, 14개, 아예 18개, 1.5, 2.5, 2배, 18개, 18개, 2배.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14개, 14개, 14개. 11개, 7개, 18개, 14개, 18개, 32에다가 18개, 40, 50. 71개 들어갈 거예요. 네, 71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단순하게 10개짜리 7개를 빼서, 이걸 왜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64개 기준으로 하면 30개씩 해서, 어찌됐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걸 다 쓰게 되지 않고, 진화 도를 보고 좀 정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의 경우에는 얘로 시작을 했습니다. 얘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 어떻게 올렸냐면, 골드 와메몬, 그리고 베이더몬, 그리고 헤라클레스 캡처룸을 진화시킨 다음에 다시 쿠데몬에서 시작을 해요. 예, 쿠다몬에서 시작을 하고 이 상태에서 지금 엔젤몬, 토우몬, 그 다음에 바이킹몬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얘로 가고 다시 만들 때는 다시 쿠다몬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페크몬, 얘가 어둠이 들어가니까 얘로 하고 피콜몬, 오파니몬 이런 순으로 들어가서 재료가 10개에서 7개, 이게 저렴할 때 많이 사두는 거, 전부 다 사두면 좋아요. 진화가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전부 다 사둬서 유용하게 쓰면은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도 많이 들어가니까 재료가 되는 디지몬에 조각을 사지 말고 가능하면 노가다 하기 쉬운 로제몬을 잡되 거기서 나온 걸로 진화시키면 좋겠다. 문제는 조각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아, 바로 플러그인이죠. 버전업 코어 플러그인 리팩터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니까 조각 플러그인 두 개가 중요한데, 조각은 돌다 보면 나올 텐데, 플러그인이 이게 잘안 나온단 말이에요. 요일 던전을 돌아도, 이번에 빛이라서 몇번 돌았는데, 하나 정도 나오고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이걸 모으느냐. 연두색 재료로 모아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연두색 이거 언제 모아서, 언제 재료로 써서 진화시키느냐. 모집 게시판 가서, 가장 빨리 모으는 거는, 모집 게시판 가서 돌려요. 좀 많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돌리고, 한번 돌리고 내려요. 내리고, 내리고, 한번 다시 돌리고, 중간쯤 찍어서 내리고, 내리고, 돌리고, 예, 내리고, 돌리고, 나올 때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고 내리다 보면은, 아, 이거 아니야. 잠깐만요.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어젯밤에는 꽤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또안 나온다. 영상 찍으려 그러니까 안 나온다. 자, 연두색을 모으려면은 돌려서 왜안 나오세요? 이렇게 돌려요. 돌리다 보면은 언젠가 나옵니다. 제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면 나오겠죠. 자, 뭘 찾느냐면 샤벨레오몬을 찾으면 돼요. 이 돌리다가 샤벨레오몬이 나와요. 지금 너무 안 나오는데, 원래 이렇게 안 나오진 않아요. 어제 다섯 번 돌린 것 같은데, 찾아서 쉽게 그냥 한 두세 번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워그레몬만 나오고. 샤벨레오몬.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입문 단계에서 퀘스트가 제한으로 나오죠. 그걸 다 깨게 되면은 끝나게 되는데 사실 못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 남겨주신 분 있으면은 그걸로 참가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예, 저처럼 다 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찾아서 찾다 보면은 찾기만 하면 돼요. 보통 누르면 들어가기 힘든데 이제 각자 퀘스트에 들어가서 누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모집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떠 있으면 들어가면은 금방 들어가진단 말이죠. 이걸 들어가서 준비를 하면은 일단은 이 진입 단계에 있는 퀘스트는 쉬워요. 잠깐 시작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쉬워요. 초월보다 훨씬 쉽고요. 상급이니까 딱 상급 정도 난이도인데 재료가 굉장히 잘 줍니다. 상급 기준으로 두 개를 주고 중급 하급은 한 개씩 줘요. 그러니까 최종 단계에 있는 플러그인을. 그래서 여러분이 로제몬 재료로 쓴다 그러면은 완전체에서 6개 그리고 궁극체에서 17개 들어가니까 23개가 들어가죠. 조각을 모으는 도중에도 재료가 생기니까 로제몬 재료 쓰면은 빨리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워그레이몬, 샤벨레오몬, 메탈가루르몬 얘네 셋은 메탈가루르몬 지금 이벤트로 만들 수 있는 거 없죠. 그러면은 워그레이몬이랑 샤벨레오몬인데 워그레이몬도 없을 거예요. 불 없죠 지금. 샤벨레오몬이네. 샤벨레오몬이 모집 돌리다 뜨면은 바로바로 먹어주세요. 재료로 쓰기 좋으니까. 샤벨레오몬 상급 한번 돌면 두 개 그냥 거의 확정을 주기 때문에 아마 무조건 확정일 거예요. 잘 주더라고요. 이렇게 호스트 할 때 이거 스피드 갖고 노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거 호스트 명령 내는 거 이거 1배로 하다가 갑자기 2배로 하다가 1배로 바꾼 사람 있어요. 예.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2배 원래 1배속으로 보면 상관이 없는데 2배속으로 보다 1배속으로 바꾸면은 눈 적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화면 내리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딴 거 하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아, 배속 갖고 노는 거 반칙이에요. 이거는 매너가 아니야. 언제 잡냐 이거?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링크즈를 왜 안 하냐고 다른 게임에 댓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거리가 안 나와서 이거를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영상 찍어 올릴 수는 없으니까 아우 나만 노리는 것 봐. 이분 능력치가 보이는데 제가 어제 돌려보면서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워그레이몬 능력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워그레이몬이 특수공격력 빼고는 오메가몬이랑 거의 비슷해요. 오메가몬이 거의 비슷하고 특수공격력이 오메가몬이 훨씬 높은데 얘는 좀 낮죠. 특공이 일단은 플러스 4 완전체 정도 되면은 전부 다 이 궁극체들보다 강합니다. 오메가몬보다 세니까 플러스 4 완전체 정도 되면 꽤 쓸만해요. 어차피 스킬은 궁극체가 쓴다고 치면은 완전체 평타만 치면 되니까 워가루르몬이 꽤 약하더라고요. 워가루르몬, 메탈가루르몬 약하다 그래서 처음에 뭔 소린지 몰랐는데 그냥 기본 능력치가 약하고 속도가 좀 빠릅니다. 샤벨레오몬처럼 좀 속도에 특화가 돼 있어서 오메가몬, 워그레이몬이 속도가 120대고 메탈가루르몬이나 샤벨레오몬이 160? 그 정도에서 먼저 때리는 대신 능력치가 더 낮은 걸로 나오죠. 뭐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속속만 잘 맞으면 한 방에 잡고 그러니까 단일 기술로 속도 빠른 쪽이 되긴 하겠지만 초월 단계에서는 적이 강하기 때문에 느리더라도 강한 게 쓸만합니다. 빠르다고 해서 빨리 잡는 것도 아닙니까? 아! 워그레이몬은 평타가 굉장히 강하죠. 평타 데미지 900 차이 나고요. 아, 계승기에서 이 혼란 같은 거 있죠. 상태 이상이 1순위고 2순위가 속성별로 약점 찌르기 4, 3단계, 4, 5단계 그렇게 돼 있어서 그리고 그 다음이
상태 이게 상승, 공격력 상승, 뭐 낮추는 거, 디버프나 버프, 그 다음으로 무속성 순위로 되어 있는데 일단 혼란이 뜨긴 했는데 제가 엄청난 트롤을 발견했습니다. 걔네 그 뭐냐 초월해서 적들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떠요. 안 되는 거는 보면 이렇게 뜨죠. 암염계 얘는 자는데 내성이 강하다는 거. 자는데 강하고 혼란은 무속성. 그러니까 혼란을 쓰면은 맞게 된다는 건데 이거를 못 봐가지고 계속 혼란을 썼는데 계속 안 걸리는 거예요. 75%인데 아, 왜 이러는 거야 하고 계속 걸다가 결국 질 뻔했죠. 잘 보고 써야 된다는 거. 상태 이상은 아마 콜로세움 같은 데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콜로세움에서 약점을 가진 상대 누르면 콜로세움에 누르면 약점 보이나? 보이면 쉽지. 이렇게 상급을 이기면 두 개씩 줍니다. 두 개씩 주니까 로제몬 올릴 때 샤벨레움은 모집을 찾아서 올리시면 빨리 모을 수 있어요. 요일 던전 참가로 도는 거는 잘 안 주더라고. 한번 참가해 볼까? 참가로 돌면 한 네 다섯 번 돌면 하나 주나? 그리고 다섯 번 돌면 하나 정도 주고요. 요일 던전 참가로 돌면은 내가 그냥 싱글로 돌면은 다섯 번에 한 세 번? 드럼률 많이 차이 나죠?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협동전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토속문항 너무 작지 않습니까? 약간 마음에 안 들어. 얘가 덩치가 굉장히 큰 애로 알고 있는데 병원 한 채만 한 거, 건물, 대형 건물 한 채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작게 뽑혔단 말이에요. 워그레이몬 같은 워그레이몬 뭐 이렇게 이족보행하면서 좀 큰 애들은 멋있는데 오메가만 알파면 얘 약간 너무 작게 나와서 아 왜 이렇게 생겼대? 자 이번에 빛속성 모아두면 좋아요. 이번 일요일에 빛데이터를 빛플러그인을 주는데 빛플러그인이 세라피몬이랑 오파니몬에 들어가죠. 지금 있는 디지몬들이 초록색 그러니까 연두색 자연속성이랑 얼음속성 바이킹몬 그리고 불속성에 불속성이 있었구나. 그 피닉스가 있었죠. 그리고 빛속성에 오파니몬 세라피몬 들어갔는데 홀리드라몬이 뭐지 걔가 전기인가? 전작인가 걔가? 걔도 빛속성이 같은데 어찌됐건 빛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오파니몬 세라피몬 굉장히 인기있는 디지몬이죠. 멀리 돌리면은 세라피몬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오파니몬이랑 얘네는 강해서 초월 들어가면 약점을 찔 수 있는 게 어둠 속성밖에 없어요. 어둠 속성 기술이 있는 디지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나왔네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가면은 어둠 속성을 갖고 있는 궁극체는 지금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이벤트 있죠. 이벤트 들어가서 초보자 패키지 지금 못 사나? 지금 못 사는 거 아니야? 원래 초보자가 처음에 들어가면은 디지몬을 살 수가 있어요. 이제 댓글로 알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알려줬는데 디지몬을 구매를 하게 되면 플러스 1짜리 궁극체를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가져간 궁극체가 어둠 속성이면은 어둠 속성에 강하게 싸울 수 있겠죠. 그리고 강한 디지몬 그러니까 특효 효과를 통해서 올라가는 오메가몬이나 워그레이몬이 암 속성 기술 내성 들어가서 암 속성 기술을 내성이 아니라 계승 주면 두 번째 기술로 특히 오메가몬 같은 경우에는 특효로 데미지가 두 배나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어디 이런 거 어둠 속성 데미지 있죠. 이런 걸 집어넣어주면은 굉장히 빛속성 잡는데 쓸모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 넣어두면은 좋고요. 또 할 말이 없네. 어쨌든 빛속성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모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 돌다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일단 궁극체 프로스포 궁극체 만드는 데 51개 들어가고요. 16개 16개에 26개
그리고 32개? 아닌데? 17개, 17개, 26개, 34개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기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몇백 개 들어가는 거 기억해요. 전부 다 비숙성으로 올린다고 치면은 저는 뭐 얼음으로 올렸다가 자연으로 올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소비를 줄이긴 했는데 비숙성 쭉 올려주면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일요일 지금 기회에 아 약간 퍼즐 좀 포기하더라도 이거 돌려주는 거 중요해서 생각합니다. 퍼즐 중 어차피 7이나 남았기 때문에 스태미너를 돌리면 한 100이죠 지금. 스템 돌리는 동안은 업그레이드하는 동안은 뭐 딱 손해보는 게 없기 때문에 꾸준히 돌려주면 지금 다 올라갈 거예요. 100 기준으로 3번씩 로제몬 자동전투를 돌린다. 5개씩 해서 15개 어쩌? 뭐 하루에 막 두 번 접속한다고 치면은 그냥 30개 하면 하나씩 해서 남치면은 21개 예, 21개 모을 수 있으니까 꾸준히 들어오기만 한다면 시간 날 때마다 21개면은 4성 강화를 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은 수치니까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시간이 막 한 2일 전 이 정도 되면 모집으로 돌리면 몰라도 지금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아, 요일 던전 꾸준히 돌아주시면 빠르게 뽑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이 이 디지몬 링크즈 한국어판 출시되고 거의 뭐 처음으로 있는 강림 이벤트잖아요. 이래서 되게 좋게 준 것 같고요. 일본어판에 대한 처음에 일본어판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일본판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만들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거 퍼즐 조각으로 얻는 거 저는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다른 이벤트 예를 들면 이런 거 뜨는 거에 비하면 메탈 애템은 강림 퀘스트 이거 뜨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쉽다고 보는데 강림 퀘스트 하니까 미션에서 강림 퀘스트가 왜 초급이 안 깨지냐고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마치 이걸로 될 것처럼 써있는데 이건 아니고요. 이겁니다. 이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지사항 보시면 강림 퀘스트 시작 에어리어 추가 안내 공지사항 100만 다운로드 강림 퀘스트 개최 안내 미션 시작 개최 이렇게 지금 없는데 저번에는 저기 메탈 애터맨 나오기 전에 얘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깨도 미션이 안 깨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댓글을 많이 달았던 것 같은데 이거를 해야지 깨집니다. 초급은 이거 상급까지 해야지 다 깨지는 거예요. 공지사항 보니까 나오네. 초보자 세트 발음이 좀 센데 공지사항 자 초보자 세트 판매 개시 1회 한정 초보자 세트 100개랑 궁극체 선택권 교환 이렇게 나오죠. 이걸 통해서 지금 못 갖는 디지몬을 갈 수 있다고 해요. 뭐 알파몬, 알파스 브이드라몬, 황제드라몬, 워그레이몬, 간쿠몬, 제스몬, 샤인그레이몬, 타이거 베스퍼몬, 미라즈 가구가몬, 듀크몬, 로제몬, 듀나스몬, 베르제몬, 리바이어몬, 오파니몬, 슬레이프몬, 듀프트몬, 로드나이트몬, 마왕몬, 발몬, 릴리스몬, 클레디언몬, 파워드라몬, 메탈가루몬, 매그너몬, 세라피몬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많이 보인 게 뭐냐면 그래서 가장 많이 보인 건 이 로드나이트몬이 가장 많이 보였고요. 두 번째로 베르제우몬이 많이 보였어요. 자, 안 써봐서 뭐가 제일 센지 모르겠는데 얘네 일단 많이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보인 게 이 오파니몬이랑 세라피몬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빼고 파워드라몬이랑 얘도 보였는데 그 어딨어? 듀크몬이랑 파워드라몬 이런 것도 많이 보였습니다. 나는 이 워그레이몬 같은 거 받는 건 잘 모르겠네. 오메가몬 같은 건 없네요. 오메가몬 있으면 워그레이몬을 안 넣어놨겠지. 알파몬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얻는 거라고 해요. 안 사봐서 모르겠네. 있는지도 몰랐는데 저런 걸 얻는다고 합니다. 이제 각성 단계도 왔고 지금부터 모아도 한 5일 정도면은 플러스 4까지 모을 테니까 다음 이벤트 참여하기 편하게. 다음 이벤트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다음 이벤트 별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기회에 굳이 돌 거면은 지금 좀 만들어주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4 하나 정도만 있어도 강림은 돌 테니까 지금은 특효가 있으니까 워그레이몬 오메가몬이 세니까 이렇게 초월 도는 거지 특효 없다고 생각하면 힘들거든요. 이제 플러스 4는 하나 정도 있으면은 쉽게 돌 거예요. 플러스 4 능력치가 굉장히 좋으니까 하나 있으면은 편하게 돌 테니까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캡처 한번 해보죠. 제가 캡처를 이거 한 이후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세 개가 생겼죠. 그 사이에 아, 이것만 두 개 생겼구나. 아, 세 개 생겼네. 리더 스킬 캡처 리더 스킬을 가진 디지몬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그랜드 부스터, 고대 늑대, 고대 룡, 고대 고대, 수호 고대, 스피드, 그랜데이더, 일격 7초의 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정확히 리더 스킬이 어느 정도 올려주는지 모르니까, 항상 얘기하는 것 같지만, 모르니까 전 손댈 생각 없습니다. 캐스트 티켓이랑, 마법 공격, 마법 방어 칩이 있는데, 저 이게 100개니까, 둘 중 하나 해야겠죠? 캐스트 티켓을 일단 봤어요. 10회 중에, 1회, 5개, 입금이 되면은 이거는 모집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모집으로 참가를 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조각을 얻진 않아요. 처음에 입문자 강림에서 못 얻는 거랑 같습니다. 못 얻고요. 얘네들 그러면은 티켓을 가진 사람만 얻는 건데 이게 어느 티켓을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보다시피 캡처해서 가챠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디지몬 여기 포함이 돼 있다. 통상이 아니라 확정으로 봐야겠죠. 포함이 돼서 이것 중에 하나를 얻어야겠다. 이것 중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가 있을라나? 켈빈몬이나 저스티스몬이 갖고 싶은데 저스티몬이 갖고 싶은데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게 나와도 지금 캐스트 티켓을 들어가는 건 아마 스태미나 소모가 없을 거예요. 티켓 들어갈 텐데 솔직히 그렇게 티켓 다 쓰고 스태미나 쓰고 이렇게 오래 하진 않잖아요. 핸드폰 게임이니까 시간 날짜 잠깐 하는 거니까 티켓이 그다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강림 돌아도 사실 티켓 돌 거로 이렇게 모집 들어가서 뭐 이런 거 뭐 어디서 오파니몬 이런 거 돌아도 되고 이래도 퍼즐 조각 나오고 조각도 나올 확률도 있고 그치 아직 저건 잘 모르겠네요. 이건 좀 랜덤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디지몬을 확정으로 준다면 할만하겠지만 랜덤으로 했는데 막 여기다가 얘 말고 랜덤으로 막 뽑았는데 똥 같은 거 걸릴 수 있잖아요. 뭐 워메몬이라던가 메타르테몬 기존에 지금 이벤트 하고 있는 디지몬은 없네요. 그래도 이런 거 걸릴 수 있으니까 랜덤이니까 제 생각에는 저렇게 확률이 여러 개 있고 저 중에 폭탄은 하나뿐이다라고 돼 있지만 저 폭탄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마법 칩 칩에 대한 댓글도 있었는데 제가 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아, 칩을 보니까 굉장히 능치 많이 올려줍니다. 일단은 어느 속성이 같으면 더 많이 올려주는 것도 있고 단순하게 올려주는 것도 있고 우선 그냥 이렇게 자기 색깔에 안 맞는 그냥 칩이 기준으로 봤을 때 200이라고 돼 있죠. 가장 약하게 200 위로 가면은 B, A 이렇게 있을 텐데 B를 기준으로 하죠. B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인 B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보통으로 해서 220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그래서 궁극체에 친밀도 풀까지 찍은 워그레이몬을 보죠. 자, 육성 목록에서 워그레이몬 얘 능력치가 다 같을 거예요. 지금 만나시는 분 다 같을 텐데 특수공격력이 240 그러니까 칩을 10개 박으면 10개 뭐 5개 이렇게 박으면은 박히는지 모르겠죠. 같은 칩은 안 박힌다고 해요. 하나에 한 10% 정도 올라가는 거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특효 받아서 1.5배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걸 배제하더라도 10%씩 해서 방어력까지 하면은 되게 많이 올라가니까 칩 효율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돌리죠. 얘가 각성해서 알로 되돌리면 칩이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는 제가 직접 알로 만들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속 캡처 10연속 캡처 중에 픽업 칩 하나는 정 픽업 칩이 뭐냐 A네 A가 픽업이네 A랭크 물리공격력 방어력 돌려보죠. 10연속 캡처 10개 주는 거네. 한번 돌려본 적 없기 때문에 기대되네요. 나 되게 오래 했다 이렇게 오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 이렇게 A 하나만 자 눌러볼까요? 전자속도 업 속도 난 사실 속도는 잘 모르겠어요. 워그레이몬 오메가몬이 느린데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콜로세움에서 먼저 때려잡는 뭐 그런게 나오면 몰라도 지금 속도는 잘 모르겠고 이거 한번 보죠. 광만개 추가로 스페셜 디펜스 예, 광만개 좋네요. 세라핌 만들거나 광만개 좋다고요. 강만개 그리고 스펠 디펜스 업 같은 문양이 나오죠. 이거는 중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강만개 넣어주고 260면 굉장히 센 거니까 공격도 있는데 강만개 비 있네.
물리 공격력. 이런 거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네. 능력치가 체력, 공격력, 스페셜 공격력, 방어력, 스페셜 방어력, 그리고 스피드 6개가 있으니까 치피그램 6개밖에 안 들어가? 아, 뭐, 스킬에 뭐 부가적인 능력이 붙는 게 있다고 해요. 칩이 있으면은 칩을 통해서 새로운 뭐, 한 번, 뭐, 추가 공격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은 일단은 기본적인 거 6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환상계 있는데 뭐 저는 광망계가 3개 떴으니까 이걸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망공력업에 광망계 스피드. 잘 떴는데 4개면은? 자, 돌아가죠. 자, 이렇게 해서 칩은 한번 껴볼까? 끼고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없어진지 확인도 할 겸. 칩을 공장에서 끼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우리 공장 구석에 박아놨죠? 장착. 자, 우리 스톱온에 넣어줘야지. 아, 각성을 하면은 준다. 궁채면 무조건 하나 넣을 수 있고, 각성 단계에 따라서 하나씩 풀린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하나 넣었는데, 궁극채면 하나 더, 각성 1이면 하나, 2, 아, 3은 없네요. 이게 뭐죠? 장착하죠. 자, 내가 좀 느리네니까 속도를 넣어줄까? 아니, 평타? 마법방어력, 광망개 두 개, 세 개. 마법공격 넣어주죠. 장착합니다. 전자가 아니라 광망. 이거 넣지, 이거 그냥. 광망 세 개네. 전자였네, 이게. 광망 마법공격 220만 대도 세죠? 넣어주겠습니다. 칩을 장착하겠습니까? 한번 장착하면 연구나 전용 아이템을 사용해야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장착 후에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하게 되면 분리가 된다는 건지, 삭제된다고는 안 나오네요? 근데, 안 나오기만 하고, 막상 연구해서 삭제할 수도 있지만, 일단, 장착하죠! 자, 이렇게 220 박아줍니다. 자, 강화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같은 칩이 5개 있으면 들어가는 거야? 아, 이거는, 기소체 플러그이랑 똑같네. 5개 있으면 올라가는 건. 어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A칩이 엄청 좋은 거긴 하다. 예. 앞으로 많이 돌려야겠네. 저게 100개가 모으기 힘든 것뿐이지. 10개씩 계산하면은 일일 미션도 있고 출석 보상도 있고 하니까 금방 모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각자 꽤 되더라고요. 보면 6개에 1200원. 물러도 3만 원 이렇게 됩니다. 스팀 게임 최신 스팀 게임 정도 가격인데 좀 세게 잡지 않았나? 사실 뭐 제소체는 유튜브 조회수도 있고 해서 할만한데 지르려고 봤는데 애플레이어는 안 되더라고요. 데이터 이전을 해서 핸드폰으로 되나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면 그때 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서. 자, 그럼 디지몬 링크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혹시 따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기시면 다음 영상 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까먹고 안한거 있으면은 그것도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죠. 이번 이벤트가 얼마 안 남았어요. 7일 남았죠, 이거는? 아, 많이 남았네? 아, 3일 남은 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아, 맞아. 이게 3일 남았지? 이거 말고, 이거. 오메가몬, 궁극체 나오는 거랑 캡처 비롯한 거 리더 스킬 이거 전부 3일 남았으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나오는 거 있으면은 다음에 좀 조사해서 같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뿅.